제가 이번 바디빌딩 한 7개월 준비하면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었던 어떤 방식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강도 사실 진짜 운동을 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진지하게 할 거거든요. 진지하게 하면서 드릴 팁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씩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워밍업 같은 경우에는 관절을 대어준다는 느낌으로 수축감을 느끼기보다는 내 관절 움직임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이제 본 세트로 들어갈 건데 제가 본 세트 2세트밖에 안 합니다. 2세트를 다 들지 못하는 무게로 강제 반복을 시킬 거예요.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동 파트너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려면 본인보다 근력이 센 사람이 훈련하면 굉장히 도움됩니다. 그러니까 1세트를 거의 성공할 수 있는 무게로 하고 2세트는 좀 더 올려서 최소 뭐 한 5개? 6개 정도 맞출 수 있는 무게로 5 6 7 그만 8 9 제가 이 흉근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었냐면 수축과 그리고 이완이 있잖아요. 기능성 훈련이나 파워 훈련을 할 때는 수축에만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하면 이거는 두 가지 수축을 다 가져가야 돼요. 단축 수축을 하고 그러니까 가슴이 볼록 튀어나오는 기점이죠. 그 기점을 중심으로 저항을 계속 흉근에 두면서 풀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찢는다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. 보시면 이두가 저희가 수축을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렇죠? 이건 굉장히 쉬운 수축감이에요. 근데 여기서 그냥 이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찢으면서 나가는 거죠. 수축을 계속 하는 상태에서 지금 무게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신장 수축을 하기 어렵지만 손이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아니라 수축을 했다가 다시 그 수축감을 찢어주는 거예요. 즉 운동 내내 계속 수축감이 느껴져야 돼요. 이것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뭐 벤치프레스를 떠나서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뭐 바벨 로우나 레플 다운이나 전부 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자극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컨디션이 되게 좋기 때문에 한 110으로 잡아서 이번 거는 한 90으로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. 90. 첫 세트는 쉽게 10세트가 아니라 이제 간신히 10개를 하는데 벤치프레스 가장 중요한 점은 어깨를 쓰느냐 안 쓰냐거든요. 어깨를 쓰지 말아야 돼요. 그래서 힘들 때 저희가 어깨를 이렇게 밀잖아요. 항상 체스트 오픈 무조건 어깨 안 쓰게끔 팔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이 팁이 굉장히 중요해요. 어깨를 집어넣고 오픈 체스트에서 팔만 들었다가 즉 상완골로 수축 만들고 수축 좀 잡아서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어깨를 내지 않는다. 어깨를 낸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체스트가 죽기 때문에 체스트 업해서 어깨를 꽉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하나 둘 셋. 보시면 수축 잡고 팔만 펴서 흉을 잡아주고 다시 수축 어깨는 꽉 잡아주세요. 수축과 좀 더 깊게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하게 되면 2세트만 해도 충분히 평핑감과 더불어서 근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. 저희는 2세트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. 2세트에서 최대 펌핑이 나와야 되고 최대 근력이 나와야 되고 2세트밖에 안 왔기 때문에 여기서 강도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포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5개, 6개 할 수 있는 무게로 서포터와 같이 해서 강제 반복을 진행할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힘든 세트이긴 하면서도 제가 지금까지 다 배웠던 프로그램과 적용시켰을 때 전 이게 최고였어요. 강제 반복을 할 때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게 바로 신장성 수축이에요. 즉 수축은 그냥 도와주고 이 친구가 신장 수축을 할 수 있게끔 집중하게 해줘야 돼요. 신장 수축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단축 수축을 도와줘서 남은 힘으로 신장 수축을 할 수 있게 하나 둘 셋 한번 자 어깨 붙여두고 상완골로만 올려서 자 수축 잡혔죠? 잡은 거를 찢어 오케이 굿 컴온 찢어 오케이 굿굿굿 잘 잡았어요 컴온 다섯
어깨 꽉 붙여놓고 팔만 일곱, 컴온. 자, 이래 도와주고 신장 수축만 얘가 하는 거예요. 다시 업, 컴온. 세 개만 더, 세 개만 더. 자, 자,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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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다시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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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텨. 자, 마지막 하나, 최대한 버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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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푸쉬, 푸쉬. 오케이. 신장 수축이, 즉 늘어나는 수축이 더 중요하다는 거. 업, 오케이. 진짜 마음에 드는 마지막 세트, 이 세트였던 것 같아요. 이두 운동처럼 쉽게 잡을 수 있는 수축점을 가슴에다도 잡을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거울 보시면서 할 수도 있고, 이제 플라이류를 많이 해서 좀 더 신장 수축을 유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요구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체스업, 체스업을 한다는 얘기는 어깨를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. 두 번째는 팔꿈치를 인위적으로 좀 벌려줘서 흉근의 최대 지점까지 저희가 이완을 시킬 거예요. 개부가 같은 방향으로 팔꿈치를 올려준 다음에 닫을 텐데 상완골이 먼저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.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상완골로 해서 손바닥은 마지막에 닿을 수 있게. 이완할 때 그 수축을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플라이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체스업하고 이완에 느껴지고, 그러니까 수축을 느껴주고 받아주고요. 다시 팔꿈치를 열어준 것 동시에 흉근을 찢어주고 다시. 자, 늘 체스업. 다시 팔꿈치를 오픈하고.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강도를 느낄 수 있는 고중량, 두 번째는 동작. 근데 이 동작과 고중량이 서로 맞물려야 돼요. 너무 고중량 하다 보면 또 동작을 놓칠 수 있고, 너무 동작만 우선시하면 중량을 놓칠 수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 협의를 딱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파트너 운동. 팔꿈치 더 올려야 돼. 여기 선상에 맞아야 돼. 그래서 파트너와 같이 훈련을 하면서 난 동작을 수행하고 있지만 중량이 너무 무거워서 못할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강제 반복을 도와줘서 계속 지키는 거죠.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동행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동작과 더불어 중량을 늘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, 플라이 동작이라 해서 플라이를 그냥 닫는 경우 있어요. 닫으시고 프레스를 해보세요. 그러면 엄청난 수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플라이 종류는 플라이도 맞지만 프레스를 해줘야 돼요. 플라이와 프레스를 동시에 해야 여러분들이 반직 수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프레스 이렇게 해주고 플라이와 프레스 한번 체스업. 지휘자는 수축을 다 못하면 신장만 하고 앞으로만 살짝 갔다가 바로 신장. 우리는 이제 2세트를 진행하되 마지막 2세트, 마지막 세트를 신장 수축을 저희가 강제 반복을 할 거예요. 컴온. 아홉 라스트 푸쉬. 기본적으로 한 여섯 일곱 개밖에 못하는 중량 잡으시고 파트너가 이제 다 운동해주면 됩니다. 신장 신장. 굿굿굿굿. 마지막 하나
자, 끝나자마자 무게를 바로 많이 낮추세요. 낮추고 자, 이렇게 수축 도와주고 있는. 자, 제가 늘 때 버텨야 돼요. 신장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. 단축 내비고 밀어 밀어. 내가 누르는 거 버텨야 돼. 그만. 한 번씩 올리면서 버텨. 하지 하지 하지. 그렇지. 자, 4개 남았어. 밀어 밀어 밀어. 그만. 먼저 2개. 네. 집에 들어와야겠다. 아. 되었어. 일곱. 더 많은 거죠? 여덟. 아, 라스트. 오케이. 맛있다. 네. 피부 안쪽에서부터 씌워준다는 느낌으로. 파이팅. 일곱. 보시면 바깥쪽도 굉장히 수축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쪽도 지금 수축이 많이 되고 있는데. 여섯. 이게. 아, 라스트 쭉. 오케이.